나마스테. 네, 어머님, 아버님,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준비한 동작은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편안한 요가입니다. 자,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는 편안한 동작으로 이어가니까 함께 따라해 주세요. 자, 우리 매트 위에서 준비 자세로 만나겠습니다. 자, 편하게 이렇게 앉으시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불편하면 다리 뻗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리 정도 올리셔서 반 가부좌로 앉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원래 요가에서는 이렇게 양 다리를 다 이렇게 결 가부좌로 앉으신 상태로 명상을 한다거나 요가 예, 준비 자세를 가져가시는데 발목이 꺾여서 어르신들은 예,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불편한데 억지로 가져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 불편하신 분은 내려두시고 또 예, 한 다리 올리는 것도 불편하시면 그냥 이렇게 정강이를 크로스해서 두시고요. 조금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시면 이렇게 뒤꿈치 두 부분과 내 몸 세 부분을 나란하게 두시면 조금 좋은데 불편하시면 그냥 예, 크로스로 두겠습니다. 자, 엉덩이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반드시 양쪽 엉덩이는 똑같이 내려두셔야 되세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자, 상체는 앉은 키 위로 쭉 내 앉은 키 가장 크게 예, 세우셔서 허리 등 예, 쭉 펴내시고 어깨는 끌어낮춥니다. 자, 손끝 우리 엉덩이 옆에 바닥에 멀리 짚어서 내려놓을게요. 자, 어깨끝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끌어낮춥니다. 고개 정면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툭 기울여 보실 거예요. 자, 오른쪽 귀와 어깨가 가깝게 왼쪽 목선과 네, 예, 어깨 라인이 길어질 수 있도록 낮춰줍니다. 자, 오른손 떼셔서 왼쪽 귀 위에 툭 올려둘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지금 낮추시는데 억지로 막 눌러서 예, 낮추지 마시고요. 팔의 무게만 툭 실어내세요. 내 왼쪽 목선이 길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마시면서 힘 살짝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낮춰줍니다. 자, 이제 손을 머리 뒤통수 쪽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고개를 살짝 돌려서 무릎을 바라보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천천히 끌어낮추세요. 자, 사선 방향, 예, 목 뒤쪽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무릎 방향으로 턱끝은 쇄골뼈 쪽으로 당겨와 줍니다. 자, 천천히 고개는 정면, 오른손 끝 다시 바닥으로 가져가시고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자, 이제 오른쪽 목선이 길어집니다. 왼손 떼셔서 오른쪽 귀 위에 툭 올려두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찬가지로 왼쪽 귀와 어깨가 가깝게 오른쪽 목선이 길어질 수 있도록 후. 다시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어줍니다. 후. 자, 이제 손을 뒤통수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고개 살짝 무릎 방향으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무릎 방향으로 고개 툭 턱끝 당겨주세요.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길게 목선을 늘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힘 풀었다가 내쉬면서 후 당겨와 줍니다. 자, 천천히 고개 정면 돌아오실 거고요. 아래로 다시 툭 떨구셔서 우리 손끝 그대로 바닥에 짚어낸 상태로 목 돌리기 이어갑니다. 오른쪽 왼쪽 세 바퀴씩 진행할게요. 자, 오른 어깨 스치시면서 뒤쪽으로도 충분히 보내셔서 오른쪽으로 세 번. 자, 돌리기 혹시 불편하신 분은 두 손 무릎에 올리셔서 어깨를 조금 받치시고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세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뒤쪽으로도 충분히 보내셔서 네, 머리 무게 이용하셔서 우리 목 근육, 어깨 근육을 마사지하듯 충분히 돌려주시고 자, 고개 정면에서 한번 툭 떨궜다가 고개 들어 돌아오겠습니다. 자, 손목 들어서 우리 손목 한 번씩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다리 뻗어낼게요. 자, 무릎 잡아서 다리 천천히 뻗습니다. 급하게 뻗지 마시고요. 천천히 뻗어서 불편했던 무릎을 먼저 우리 손끝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주시고 또 손바닥으로도 항상 문질러주세요. 무릎 관절 예, 불편하지 않도록 문질러도 주시고 다리도 위아래로 툭툭툭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우리 발등도 앞으로 길게 쭉 뻗어서 발등 한번 늘려줄게요. 자, 발레리나 발등처럼 앞으로 길게 뻗었다가 반대로 뒤꿈치 바닥에서 뜰 정도로 밀어내세요. 네, 발끝 무릎 쪽으로 항상 당겨주시고 다시 발등 늘려줍니다. 포인. 뒤꿈치 밀어내세요. 플렉스. 한 번 더 발등 길게 앞으로 뻗었다가 뒤꿈치 밀어내고. 자, 우리 간격 살짝 띄우셔서 발목도 풀어줍니다. 발끝으로 앞쪽에다 원을 그려내셔서 발목 풀어낼 수 있도록, 예,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다시 안에서 밖으로 반대쪽으로도 돌려줍니다. 두 다리 툭툭툭 털어서 모아 올게요.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또는 엉덩살을 조금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조금 더, 예, 앉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골뼈와 꼬리뼈를 바닥에 내려두시고요. 두 다리는 이렇게 붙이실 수 있으시면 모아서 붙여오시는데 힘들면 살짝 띄워둡니다. 골반 넓이 정도로. 자, 우리 이렇게 반듯하게 차렷 자세로 앉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죠. 허리가 아프신 분은 이렇게 등이 말리실 거고 다리도 완전히 펴기 힘드실 수 있으세요. 자, 먼저 우리 척추등 허리를 먼저 펴내시고요. 무릎은 불편하면 이렇게 굽혀내 주시면 되세요. 굽혀내 주시고 항상 앉은 키를 크게 상체를 먼저 세워주겠습니다. 어깨는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우리 전굴 자세 가져가시는데 손은 허벅지 옆에 또는 무릎 옆에 짚으세요. 자, 마시면서 엉덩뼈를 누르시고 상체 더 길게 쭉 늘리세요. 자, 앞으로 걸어가시는데 힘들면 많이 안 가셔도 되세요. 무릎을 굽히신 채로 복부와 허벅지를 가깝게 두셔서 사선 방향으로 정수리와 꼬리뼈를 서로 멀게 유지하시면 되시고요. 자, 괜찮으신 분은 손의 위치, 발목이나 종아리 다 괜찮습니다. 고개 툭 떨구면 등이 말리시니까 정면이나 내 발끝 정도 바라보세요. 자, 호흡 이어가셔서 마시는 호흡마다 상체는 길어지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복부와 허벅지가 먼저 닿도록 상체 툭 내려가시는데, 자, 많이 내려가는데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마시는 호흡마다 상체는 세워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뻗어내셨으면 다리 뒷선도 한 번 더 바닥으로 눌러서 우리 다리 뒷선까지 길게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고 복부와 허벅지 가깝고 괜찮다면 우리 핸드폰 폴더처럼 이마를 정강이 가까이 낮춰보시는데 억지로 이마만 정강이 쪽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세요. 복부가 먼저 허벅지에 닿은 다음에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마시면서 상체 세우세요. 내쉬면서 전굴 자세 이마 정강이 가까이 툭 내려갔다가, 자, 돌아옵니다. 돌아오실 때 천천히 한 손 한 손 바닥 되짚어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오른 무릎을 이렇게 굽혀내셔서 우리 오른발을 괜찮다면 왼 무릎 바깥쪽으로 이렇게, 예, 꼬듯이 돌려주시는데 발등이 정면을 향할 수 있어야 되고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으셔야 되세요. 자, 힘드신 분은 그냥 이렇게 안쪽에 두셔서 뒤꿈치를 이렇게 당겨와 주시면 됩니다. 자, 무릎을 세우신 상태로 엉덩이 뜨지 않도록 내려주시고 왼다리는 뻗은 상태로, 자, 우리 왼팔꿈치로 무릎 세운 무릎을 이렇게 끌어 안아 주실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내 가슴 쪽으로 바짝 당겨와 주세요. 자, 오른손은 엉덩이 뒤에 이렇게 바닥을 짚어냅니다. 자, 오른손 끝 너무 멀리 가셔서 등이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 상체는 세운 채로. 자, 마시면서 상체 세우세요. 내쉬는 호흡에 비틀기 갑니다. 내 가슴과 어깨를 돌려서 마지막에 시선 어깨 넘어 뒷벽을 보실 거예요. 자, 빨래를 짜듯 하체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상체를 비틀어서 뒷벽을 보세요. 다시 마시면서 상체 세우고 내쉽니다. 비틀어서 어깨 넘어 뒷벽을 바라봤다가 천천히 고개 몸통 정면 돌아오시면 다리 바꿔볼게요. 자, 오른 다리 내려두시고요. 자, 왼무릎 굽히셔서 이렇게 당겨 오셔도 되시고요. 괜찮다면 바깥쪽으로 둡니다. 자, 이제 오른팔로 무릎을 꽉 끌어 안으세요. 끌어 안으시면서 척추등은 세우시고 왼손은 엉덩이 바로 뒤에 바닥, 손끝이나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상체 기대지 않으세요. 세우신 채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왼쪽으로 가슴을 돌려내시고요.
어깨 돌려서 고개는 제일 마지막에 고개만 휙 가지 않도록 가슴 돌리고 어깨 돌려서 뒷벼 한 번 더 마시고 상체 세워줍니다. 내쉬면서 비틀어서 뒷벼 바라보기까지 자 고개 몸통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다리 뻗어 내셔서 예 한 번씩 툭툭툭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줄게요. 자 우리 무릎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골반 넓이 정도면 되세요. 발날 11자 한 손 한 손 무릎을 잡으실 거고요. 자 무릎 잡으신 채로 다시 한번 상체 세워줍니다. 가슴을 살짝 위로 끌어올리셔서 시선 천정을 바라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등을 말아서 턱끝 당기고 배꼽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자세 소고양이 자세인데 예, 테이블 자세 엎드린 자세로 안 가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앉으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마시면서 상체 쓱 올라오세요. 가슴을 위로 어깨끝은 끌어낮추고 천정 받다가 호 내쉽니다. 등 말아서 배꼽 바라보세요. 턱끝 당기셔서 본인의 배꼽을 바라보셔서 아랫배도 홀쭉하게 다시 마시고 가슴 위로 시선 천정 내셔줍니다. 등 말아서 턱끝 당기셔서 배꼽을 바라보세요. 자 천천히 상체 앉으신 채로 돌아오시면 우리 다리 크로스 하셔서 테이블 자세에서 자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보내셔서 엎드린 자세에서 만납니다. 자 엎드린 자세에서 한 다리 한 다리 쭉쭉 뻗어서 발등을 바닥 자 골반 넓이나 어깨 넓이 정도로 띄워둘게요. 자 손은 앞으로 팔은 앞으로 가져갑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를 두세요. 어깨 아래 팔꿈치 어깨 넓이 정도 되겠죠. 팔의 넓이는 손끝은 앞쪽을 향하셔서 열 손가락 예, 또 넓게 펼쳐주시고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항상 귀와 멀어진 상태 자 우리 치골뼈를 바닥에 누르시고요. 발등을 정확히 바닥에 내려두셔서 가슴을 살짝 들어서 정면을 보시면 이 자세는 예, 스핑크스 자세라고 합니다. 스핑크스 자세는 예, 코브라 자세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허리, 척추, 디스크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은 자세입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호흡과 함께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주셔서 유지하시면 되시고 자, 우리 가능하신 분은 코브라 자세까지 가볼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시면서 이제 바닥에 닿아있던 복부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는 더 단단하게 조여지실 거고 허리는 조금 더 자극이 있습니다. 힘드신 분은 언제든지 예, 스핑크스 자세나 더 낮춘 자세로 내려가시면 되세요.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고 복부는 떠있지만 치골뼈는 바닥에 닿아있습니다. 치골뼈까지 휙 들리지 않도록 치골뼈 내려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어깨 으쓱하지 않으세요. 어깨끝 끌어낮추셔서 시선 정면이나 또 괜찮다면 내 몸의 앞면을 더 늘려서 천정을 바라보기까지 코브라 자세, 뱀 자세입니다. 어깨 낮추셔서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는 쏙 끌어당기시고 손바닥으로도 바닥을 꾹 밀어내세요. 자 다시 마시고 가슴 더 들어 올리고 내쉬고 어깨 힘 풀어서 귀와 멀어진 상태로 자 바닥으로 내려가실 때 천천히 팔 굽히셔서 안전하게 팔꿈치 바닥에 이마도 바닥 쪽으로 내려오셨다가 자 오른팔을 만세 하셔서 우리 등 대고 돌아 누워 볼게요. 자 등 대고 돌아 누우시면 지금 코브라 자세로 허리를 좀 쓰셨기 때문에 허리가 뻐근하실 거예요. 자 무릎을 굽혀서 양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자 다리가 벌어지셔도 괜찮으세요. 한 손 한 손 무릎을 잡으셔서 벌어진 상태로 당겨 오셔도 됩니다. 자 깍지를 끼셔서 두 무릎을 모아 오시고 꼬리뼈와 엉덩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끌어낮추셔야 허리가 길어지겠죠.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쏙 당기셔서 우리 복식 호흡으로 네, 척추 등을 길게 견인하듯 바닥에서 길어지게 쭉 늘려줍니다. 어깨 힘들어가지 않으시고요. 턱끝 들리지 않도록 쇄골뼈 쪽으로 당겨 오신 채로 다시 마시면서 아랫배가 부풀고 내쉽니다. 복부 살짝 끌어당기시고요. 허벅지 지그시 몸쪽으로 당겨오세요. 자, 천천히 두 무릎 예 펴내시면서
발바닥을 바닥에 둘게요. 다시 다리 쭉 뻗어서 내 몸이 항상 반듯한 일자인지 먼저 체크하세요. 누운 자세에서 먼저 발끝을 보셔서 바르게 누웠는지 체크하시고, 자, 다시 뒤통수 바닥, 두 무릎 다시 접어서 발바닥 내려놓은 상태로 올라옵니다. 자, 오른 다리를 쭉 들어 올릴게요. 자, 두 손 무릎 뒤쪽, 종아리, 발목 쪽 다 괜찮습니다. 편한 곳을 잡으세요. 허벅지 뒤쪽도 괜찮고. 숨을 마시고, 자, 내쉬면서 우리 무릎 뒤 오금을 펴는 데 집중하세요. 무릎 뒷선이 완전히 펴질 수 있도록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기신 채로 내 얼굴 쪽으로 지그시 당겨 오셔서 오른 다리 뒷선을 길게 쭉 스트레칭 해줍니다. 어깨 뜨지 않으세요. 어깨 힘으로 과하게 끌어당기지 마시고, 자, 다리를 쭉 뻗어서 무릎 펴는 데 집중.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오른 다리 뒷선 길어질 수 있도록 발끝 내 얼굴 쪽으로 당겨와 봅니다. 자, 천천히 오른 무릎 접어서 발바닥 바닥에 두시면 왼 다리 가겠습니다. 자, 왼 다리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리시고요. 발끝 살짝 당겨 오세요. 두 손 무릎 뒤쪽이나 허벅지, 종아리 뒤쪽에 두시고, 어깨 낮추셔서 마시고 내쉽니다. 자, 억지로 얼굴 쪽으로 안 당겨 오셔도 되세요. 그냥 뻗으신 채로 우리 무릎 뒤 오금을 좀 펴낼 수 있도록. 늘 굽힌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얘가 잘 안 펴질 수 있으세요. 자, 무릎 뒤 오금을 쭉 펴내셔서 후, 왼 다리 뒷선을 더 길게. 다시 마시고 내쉬고, 발끝은 무릎 방향으로 당긴 채 다리의 얼굴 쪽으로 당겨와 보세요. 다시 마시고 내셔줍니다. 자, 천천히 왼무릎도 굽혀서 바닥에 닿으시면 우리 다시 한번 두 무릎 끌어 안으셔서 허리 긴장 풀어냅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자, 복부 끌어 낮추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엉덩이 꼬리뼈는 바닥으로. 내 몸이 바닥에서, 예, 척추 등이 길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팔꿈치는 살짝 옆벽으로 두셔서 어깨 긴장 최대한 낮추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복부 쏙 끌어당기셨다가, 자, 한 손 한 손 이제 무릎을 잡으시고요. 무릎을 좌우 양옆으로 열었다가 아래로 가시고 몸쪽으로 가져오셔서 우리 무릎을 열어내셔서 바깥쪽으로 돌려내줍니다. 무릎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주시면 골반과 고관절이 시원하게, 예, 이완됩니다. 자, 바깥쪽으로 마지막으로 골반과 고관절 풀어낼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무릎을 돌려주듯 골반, 고관절 풀어내세요. 자, 제자리 돌아오시면 이제 안쪽으로도 돌렸던 거 반대로도 돌려보실 거예요. 자, 아래로, 바깥쪽으로, 다시 몸쪽으로 가져옵니다. 이때도 턱끝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턱끝은 당겨 오시고요. 어깨에 힘도 툭 풀어두시고, 자, 마지막 골반과 고관절까지 풀어낼 수 있도록 무릎을 안에서 밖으로 돌려줍니다. 자, 잘하셨어요. 두 다리 다시 모아 오셔서 한 번 더 우리 바람 빼기 자세,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쏙 끌어당기셔서 후, 호흡도 가다듬습니다. 자, 이제 한 다리 한 다리 편하게 뻗어내 볼게요. 자, 엉덩이 들썩하셔서 내 몸의 뒷면을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발끝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매트 넓이 정도로, 자, 우리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을 수 있게 툭 떨구셔서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어냅니다. 자, 어깨 끝 바닥에 이제 툭 낮추시고요. 뒤통수도 바닥에, 손등은 내 엉덩이 옆에 바닥에 있습니다. 손바닥이 천정 방향을 향합니다. 너무 몸쪽으로 붙이지 마시고요. 열어내셔서 우리 겨드랑이 공간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살짝 띄워둡니다. 턱끝은 살짝 당기시고, 자, 온몸이 편안해지셨다면 두 눈도 지그시 감겠습니다. 얼굴 근육도, 예, 인상 쓰지 않도록 편하게 풀어주시고, 두 입술도 편하게 닫아줍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해 볼게요. 천천히 숨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복부는 쏙 끌어당겨 오셔서 배꼽은 등 쪽으로. 자, 의식은 맑게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죽은 듯 고요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 어느 곳 한 곳도 힘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힘을 툭 풀어내세요. 사바사나 송장 자세로, 예, 이 시간 그대로 마무리 하실 건데, 자, 송장 자세 최소 5분에서 10분은 가져가셔야 되세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그대로 이완하시고, 나중에 일어나실 때는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우셔서 어지럽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시고, 자, 송장 자세 계속 진행하시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장 자세 계속 이어가세요. 나마스테.